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최근에 댓글에 그 분갈이 영상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보고도 드릴 겸 분갈이를 하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얘를 분갈이하래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떡갈고무나무의 잎꼬지 뭐죠? 하여튼 떡갈고무나무를 가지꼬지 한 거는 다 지금 성공해서 다른 곳에 가 있고요. 예. 잎꽂이 한게맨 앞과 맨 뒤는 성공했어요. 뿌리가 나서. 근데 중간에는 뿌리가 잘안 났고요. 그랬는데 얘가 또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근데 얘 지금 일주일밖에 아닌데도 이렇게 물이 없잖아요. 얘를 뽑아서 얘를 분갈이 해보려고요. 얘는 생장점이 없는 잎꽂이라서 어우, 뿌리는 이렇게 튼실하죠? 근데 잎사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꺾어서 한게 아니라 잎사귀 하나거든요. 우와우. 이게 지금 정리해서 해볼게요. 어우, 신기하다. 하나는 말라서 죽었어요. 속상하게도. 흙을 다 털었고요. 잎뿌리가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물꽂이로 잎사귀 하나예요. 예, 잎사귀 하나가 뿌리가 난 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심으면 약할 테니까 이렇게 상토로만, 얘가 전부 상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뿌려진 이거 상토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 이 화분보다 조금 더큰 거, 얘는 좀 깊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화분에다가, 제가 집을 청소도 안 했는데 다 보이잖아요, 집을. 이거 깔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재활용해야 되겠네. 얘는 새총마사토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새총마사토가 아닌 거를 깔아가지고 사실은 이 밑에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이거 열심히 닦았어도 지저분해요. 얘는 드디어 버리려고요. 이거 아주 오래전 다른 동네 산거 밖으로 내놨다가 드디어 얘를 버리려 하는데요. 얘가 지금 벌레 먹었다면 소독할 텐데 소독 안 했어요. 예.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렇게 잎꽂이한 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되게 궁금해요. 어디서 얘가 새로 나올까? 뭐지? 금전수는 잎꽂이한 게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 잎사귀 두개난그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개난 가지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예, 자라서 이제 커다란 개체로 되는데 사실 떡갈고무나무든 나머지 고무나무든 다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잎사귀만 한 것들이 어떻게 자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물산목, 흙산목을 전문가들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가르쳐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청 잘 되잖아. 잎사귀도 안 자르고 그 상태로 다 하면 바로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깔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총마사토를 넣고요. 조금만 할 때는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사시면 적은 용량, 적은 포장 단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거 지금 잠깐만. 깜짝 놀랐어요. 상토로만 된건줄 알고 제가 지금 헷갈릴까 봐 써놨어요. 여기 제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관엽식물 분갈이용 상토. 상토 대 펄라이트는 3대1. 헷갈리지 않으려고요. 새총마사토를 하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하고 상토, 그 비율이 상토 대 펄라이트 3대1로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계분이라고 유기질 비료예요. 얘를 이렇게 해요. 제가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넣고, 다시 뿌리에 직접 담으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전문가들이 이 말은 또 들어야죠.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얘를 적당히 넣어봐요. 근데 뿌리 안 잘라도 될 정도인 것 같아서 그대로 놓고 다시 이 펄라이트하고 상토를 다시 넣어요. 얘가 어디서 그다음에 성장점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넣고요. 사실은 다시 또 저는 또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렇게
이 작은 유기질비료가 또 있어요. 요거를 또 넣었어요. 좀 많이 넣었으니까. 넣고요. 한 번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 상토 자체도 지금 영양가가 3개월 이상은 또 간답니다. 근데 저는 많이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쪽 편을 이렇게 돌리고 넣고, 그 다음에 또뭐 넣겠어요? 제가. 계피가루를 넣죠. 계피가루도 이렇게 큰 통을 사도 금방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꾸 없어져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얘를 또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구. 엎어져도 얼마 없으니까 뭐 엎어질 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벌레들이 계피가루로, 계피향이 싫은가 봐요. 그리고 또 영양분도 된다니까 넣어요. 혹시라도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게 싫어서요, 저도. 그렇지만 아직 뿌리팔이 완전히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지? 일부의 그 화초들에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솜깍지벌레. 와우. 이렇게 해서 저는 어디까지 넣냐면요. 이게 관엽식물들의 경우는 이렇게 화분의 높이까지 꾹꾹 누르지 않고요. 그냥 살살 살살 넣고요. 이 정도면 다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정신없을 텐데. 나머지도 더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여기 화분의 높이까지 흙을 다 넣고요. 뒤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똑같이 수평을 마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이렇게 줘요. 물을. 너무 잘안 보이나? 물을 주면서, 어고, 너무 세다, 살살. 이렇게 하면서 얘를 올려요. 사실 많이 깊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얘를 이렇게 중심부에 물을 먼저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뿌리가 이제 거의 높이까지 올라올 때까지 살살, 그냥 확 잡아다니면 뿌리가 끊어지고 그러니까요. 물을 주면서 올리면 올라와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분갈이 할때 셔보니까 25번 세고 있으면 자기 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 가장자리에 물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안정적으로 있죠? 25 정도까지 세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있어요. 얘가 지금 이 물삽목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흙삽목을 오래 놔둔 상태예요. 제가 얘가 잘 살아날지 몰라서 떡갈 고무나무 얘가 두 개가 살았고 나머지 잎사귀들은 뿌리가 안 났고요. 물삽목이 잘안 됐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뿌리들을 다 모아놔서 그 잎사귀를 모아놔서 했는지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시도해봐야죠. 근데 저희가 잎사귀를 거의 안 뜯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뿌리를 거의 이제 흙에 살짝 밑에만 오게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놓고 30분 뒤에 다시 와서 이제 또 하고요. 30분이나 1시간 뒤에 그리고 또 30분이나 1시간 뒤에 또한번 와서 하면서 마지막에 이 잎사귀도 다 계피가루가 손에 묻었네요. 이거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물이 많이 모자랐나 봐요. 이렇게 전에 빳빳하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번에 일주일 거의 일주일 만에 왔는데도 거의 막 얘가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세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두번더 줘야 돼요. 제가 물을 총세번 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바닥에 그냥 앉아서 엉덩이가 좀 차갑네요. 30분에서 1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물또 줘요. 어구. 지금 수압을 약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살살. 좀 너무 셌습니다. 이렇게 다 씻어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 수압을 조금 조절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중심이 화분의 오른쪽 왼쪽 다 앞뒤로 해서 다 중심에 있게
만약에 두 번째 할때 얘가 지금 중심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벌써 뿌리파리들이 날뛰고 있네요. 요, 야! 못 잡았나요? 계속 잘 골고루 하고요. 조금 더 줄여. 좀 줄였는데도 싼 거 아까 엄청 쌌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데. 우와, 여기 내려갔네. 다시 집어넣고요. 이건 제 실수. 수압이 너무 세서요. 맨날 청소한 데 놓고선 청소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해요. 급하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고지한 고무가 그 다음에 성장점은 모르겠어요. 금전수는 가지가 두 개인 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네 개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혹시 궁금한데요. 이게 입꽂이 성공한 게두 개였었는데 하나는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도 얘는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라도 구경할 수 있겠죠. 얘가 이제 두 번째쯤 이제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하면 뿌리가 고정이 잘 돼서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잎사귀까지도 다 깎으면 돼요. 너무 세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잡고 하면 되니까요. 이게 끝입니다. 분갈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총진싹까지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안 넣는데 여기는 떨어졌어요. 집에는. 사무실에는 아직 남아있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다 이틴 이렇게 해서 세 번, 총세번 물을 주고서는 분갈이를 끝합니다. 그럼 얘들이 잘 자랍니다. 얘가 지금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또 이렇게 철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미식,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건드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때로는 분재용 철사로 고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뭐. 지금의 전 과정이 분갈이 전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